안녕하십니까. 구례에 살고 있는 효인입니다. 오늘은 산동 이평마을에 500년 대 500년 훨씬 넘으셨어요. 백나무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풍채로 따지면 우리 구례에서 용방면 면사무소에 있는 나무님과 거의 쌍벽을 이루시는 그런 부우스님이십니다. 자, 그 위용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구례에서 보우스를 보기 위해서 이 오랜 고목에 그 장엄한 자태를 보기 위해서 갈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산동면 이평마을의 백나무님이십니다. 무척 비탈진 곳에 있어요. 지금 쑥들이 막 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참 올려다봐야지 볼수 있는 나뭇잎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을 만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느냐. 한 70도 되는 이곳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아직 썩썩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지천에 쑥이 천지예요, 지금. 나 쑥 캐러 올까 봐요. 냉이야, 쑥이야, 제비꽃이야. 아이고, 아버지. 근데 여기를 항상 오면 아 진짜 항상 발목이 아파가지고 발목이 아파서 가면서 보세요. 여기 냉이꽃도 피었고, 아이고 여기 쑥도 있고 우리 나뭇잎도 계시고 파란 하늘에 이렇게 지금 봄을 준비하는 우리 부우스님을 제가 만나야 되는데 발목이 벌써 아팠어. 이를 어떻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 뿌리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래까지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게 나무에게 좋진 않겠죠? 아마 보호수 관리하시는 분들이 예쁘게 살펴봐 주실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사당이 나옵니다. 뒤에 저기 선수도 겁나게 피었어요. 가면서 봐요. 아직 더 올라가야 돼요. 와, 아이고, 제비꽃. 어찌 거기 그렇게 이쁘게 피었대요? 제가 산자구를 만났습니다. 우와, 제비꽃도 피었고, 산자. 아, 나뭇잎, 내가 진짜 우리 나뭇잎. 저번에,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뒤로 밀린다. 뒤로 밀려. 진짜 여기로 올라가려면 거의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지천에 꽃들이. 여기도 제비꽃, 여기도 제비꽃. 와, 나 여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걸 어떻게, 발목이야. 진짜 나무 우리 보호수님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웅장함이 있어요. 나 그래서 이걸 좋아한다니까요. 나무님, 그래요, 안 그래요? 구례에서 살아가는 이 팍팍한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나에게 늘 마음을 주고 저를 감싸주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를 지키고 있는 우리 보호수님들. 제 뒤로 풍경이 너무 예쁘시죠? 발목이야.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을 이제 옆자리에 모시고 싶어요. 구만저수지도 보이고, 이평도 보이고, 저 뒤에 노란 산수유. 그리고, 나는 그냥 올려다보는 게 좋아, 이렇게. 볼래요? 이렇게. 나뭇잎 안녕!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세상살이도 있어요. 이런 세상살이도. 책 앞에서 책을 읽는 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으며,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와 얘기하는 그런 여인들의 삶도 있고, 뭐 연기하는 배우들도 있으며 노래하는 가수들도 있는데, 나는 이런 삶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이런 나뭇잎들과 매 해마다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아. 500년이 넘으셨다니까요. 아, 저보다 오래 사실 분이에요. 물론 관리를 잘해줘야죠. 아름다운 구례 보호수들을 거짐 다 만나서 이제는 산동의 산수유꽃을 실컷 보러 다닐 수 있어. 근데 오늘 산동의 보호수 나머지 8그루를 전부 다 만나야 하는데 여기서 잡혔어. 발목이 잡혔어요. 왜? 저 아래 산자고도 피었죠. 이 아래 제비꽃도 피었죠. 냉이꽃도 피었죠. 쑥도 났죠. 쑥을 캐야 하는데 칼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나뭇잎들과 참으로 행복했다고, 여러분들도 우리 구례에 정말 우리 구례에 오시면 이 나뭇잎을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며, 오른쪽에 아주 위대한 분 윤문효공님께서 딱 버티고 계십니다. 그분도 만나보시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여기 곧 있으면 동백이 필 거거든요.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 봐봐요. 짠짜라란. 이게 모두 다 동백이에요. 최근부터 이거를 갖고서 심기 시작했는데, 이 한 송이가, 여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갔다오. 어쩜 이렇게 나무들을, 동백을, 어메, 저기 많이 피었다. 이렇게 심었는지 몰라요. 와, 저기 정말 예쁜 집이 있는데, 줌 한번 당겨볼게요. 바로 저 집이에요. 산수유꽃이 피어서 집을 감싸고 있죠. 지금 구례가 그래요. 아, 나 동백 피면 예뻤을 건데. 우리 구례 다 이번 주부터 축제가 시작돼요. 비가 온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 산동에 사는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야, 비가 내리면 산수유꽃이 빨리 핀다. 누가 그랬냐면 삼성마을에 노인당에서 나오고 계신 할머니가 말씀해 줬어요. 나는 구례의 봄을 노랗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45살 45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제 앞으로 나는 구례의 봄 항상 노랗게 시작하려고요. 사실 나뭇잎을 다 막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요. 나의 세상살이, 우리 구례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봄,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살짝 조금 예뻐 보여. 구례 애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